자, 오늘도 저희 심쿵 스크린 연구소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연구소장 조승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아, 오늘 다들 표정이 밝으신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종훈 씨는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뭐요? 뭐 잡지 촬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잡지 촬영이랑.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일단. 아, 예. 아니, 그 종훈 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면요. 첫 회 이후로 골프 실력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지금 골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뭐 인스타라든가 뭐 지금 뭐 모델 쪽 활동 많이 하고 계신데 직업을 바꿀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저 얼마 전에 버디 10개 했어요. 스크린에서? 스크린에서. 아, 스크린에서 버디 10개 하셨다고? 오늘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인 자랑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오프닝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심쿵 스크린 연구소에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이건 진정입니다. 저희 심쿵스크린 연구소가 매주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 하는데요. 이제 투어 프로를 넘어서서 우리 연예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러브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연하고 싶다, 나가보고 싶다, 실제로 한번 나와서 경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연락들이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투어 프로들이 아니라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들이 저희 심쿵스크린 연구소 찾아주셨습니다. 연예계의 골프 숨은 고수들입니다. 아직까지 실력은 베일에 쌓여있지만요. 오늘은 그 실력을 벗겨보는 날이거든요. 과연 어떤 실력을 갖고 있을지 오늘 함께 할 게스트는요. 개그맨 김한기 그리고 배우 오초희 씨를 소개합니다. 아, 자, 야, 환영합니다. 저희 오초희. 내려오시고요. 네. 왕기 씨가 일로 가시고. 일단 여러분들 환영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MBC 공채 개그맨 김완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희 씨.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을 꿈꾸다가 요즘에는 최근에는 드라마에서 많이 뵙고 있는 배우 오초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우리 남자분 표정들이 벌써부터 약간 뭐 명호 씨 네. 어디 보고 계시고요? 잘 안, 초점이 잘 흐려지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왕기 씨 같은 경우는요, 또 제 M 본부 바로 직속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위키도 선배인데 네. 제가 알기로도 또 스포츠 매니아. 스포츠 좋아하죠. 농구도 좋아하시고 야구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맞아. 지금 현재 또 야구 방송에서 예, 예. 굉장히 또 활약하고 계시거든요. KBSN. 알록 네. 베이스볼. 네. 호호 호호. 미스 이너스 출발합니다. 죄송한데 남의 프로에서 예. 오프닝부터 초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골프 방송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처음입니다. 이게 발을 드디어 슬쩍 내밀었거든요. 네. 그 소감이 어떠신지. 아, 일단은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그래도 한번 모니터를 했어요. 아, 우리 제이씨 팬이에요. 제이씨 팬이라고? 네. 제이씨 은근히 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에서? 아, 이쁘잖아요. 아, 예, 단순하니 이뻐서. 근데 사실 우리 왕기 씨 같은 경우는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또 개그의 인간 복사기 아니겠습니까? 아. 제2의 남보원. 남보원 아시죠? 뽀뽀! 간단하게 뭐 개인기 같은 거 성대면서. 왜냐면 성대모사... 우리 작가님이랑 인터뷰하는데 작가님이 좀 직열만큼 성대면서 들었다 해가지고. 아. 예. 한번 그래도 좀 보여주셔야죠. 그렇죠. 예. 또 우리 제일 위에 계시는 분. 그렇죠. 예. 우리 문 대통령님이에요. 도쿄가르 구부 여러분. 사람이 문제라. 제가 골프를 쳤는데요. 사람이 문제라. 멀리건 하나만 주시죠. 형 멀리건 살렸어요. 왜냐면 진우랑 정원이가 굉장히 예, 예. 하이 개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컷합니다. 제일 낮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베이스. 예, 베이스. 예, 예. 베이스 깔고. 자, 동물로 끝나요. 한 개 더 올라가시죠. 한 개는 예. 이선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예. 아, 안녕하십니까. 이선균입니다. 오! 끝입니다. 진우 씨. 너 방송 안 나가죠. 예. 예. 그리고 또. 오리 가겠습니다. 오리 제일 끝빠졌어요. 예. 오리. 예. 그거는 뭐 제가 때 데뷔 때부터 예. 줄고 써왔던 거니까. 제가 13년 동안 들었습니다. 예. 돈을 뜯어 가지고 돈을 뜯어. 오와 이거. 돈을 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왜냐면 저희 제작진분들이 예. 저랑 이제 녹화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 익숙해져가지고 개인기 이런 거에 아직 좀 이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기 이런 거 하지 않거든요. 예, 없잖아요. 예? 없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했는데.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초희 씨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초희 씨 같은 경우도 왕기 씨 만만치 않게 스포츠 매니아입니다. 그리고 또 체육과를 전공하셨죠? 아, 네. 제가 세대 속해 있는 무용과를 전공해가지고 무용 전공을 했어요. 무용 어떤 무용 전공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는 한국무용 하다가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싶어. 초희 씨 무용 어떤 한국무용? 한국무용 하다가 전공은 현대무용을 전공. 현대무용하면 댄스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아, 이런 거 있잖아. 아, 1, 1, 2, 2, 3, 3, 5,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을. 제발, 제발. 이곳을 정말 나이트라고 생각하시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야. 아, 벌써 시간 나왔어. Let's go. 어떡해. 렛츠 기릿! 아, 초이 타임! 아, 오늘도 저희 글로벌 자신이라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죠. 특별 게스트! 오! 쇼! 기! 아, 렛츠 기릿!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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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좀만 더! 좀만 더! 좀 더! 하! 그만! 그만! 야! 하! 하! 예, 아, 즐거운 시간도 잠시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형님 죄송한데 그만 까보시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 사람. 지금부터 옛날 사람이라니. 게스트 불러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옛날 거 아니에요? 형, 요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요즘 이런 거 안 해요. 하지 말라고요. 네, 예. 자, 우리 게스트분들이라면 거쳐가야 할 본격 대결에 앞서서 필수 관문이죠. 어떤 질문 신고식이거든요. 게스트 챌린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 자, 우리 심쿵 스크린 연구소 자유신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하는 저희만의 신고식입니다. 뭐냐면요, 바로 익스트림 골프입니다. 익스트림 골프 다들 알고 계시죠? 익스트림? 예, 뭐죠?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룰 말씀드리자면요, 모든 샷은 20초 안에 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초과되면 1벌타가 생깁니다. 한 홀만 플레이한 후 타수와 경기 시간을 함께 반영되는 익스트림 골프 점수를 내게 됩니다. 인간 기만기가 카레가 될 것인지 53초에 피트 프로의 아이고야 어디 가시나 가시나 저기, 가시나 저기 게스트 몰린 거 없습니까? 아,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챕 바꾸셔야 역시 되는데 역시 우리 왕기씨 지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손이 뭐야? 죄송해요 130 약간 동작이 한 박자씩 좀 늦은 거 아니에요? 눈이 빠르다고 하셨는데 오늘 왕기 선배 많이 털리고 가겠는데 여기서 벌써 1위랑 비슷한데요 시간이 야 벌써 벌써 히트 프로님은 완전 짧아. 예, 예. 잡으세요. 뭐라도 지클럽을. 퍼터 일라? 못 읽지? 읽어요. 일라. 일라. 급하셔서 일라. 예, 누가 주무시다 일어날 뻔했어요, 금방. 일라라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아이고야. 가시나, 가시나? 나를 두고 어디 가시나? 아, 여기 게스트를 막 이렇게 막. 아니, 왜 지가 그렇게 했잖아, 우리한테요. 예,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안 해도 잘한다고 해줄 거예요. 아이고야. 아이고. 들어갔다. 아이고 저렇게 운도 없어. 아이고. 버블팝 아닌가요? 버블팝. 장례식장인가요? 전부 다 아이고. 아이고. 어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아! 아 나쁘지 않았는데. 아. 야 이거 한 번만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 한 번만 나자. 한 번 다시 하는 거 없어요. 예. 조이 씨가 되게 오늘 좀 공헌이 필요합니다. 예. 얼른 치세요. 일단 제사 지내고 있어요. 아이고 뽕샷 어떡하냐? 이거 아까 분명 가깝다고 했는데 널 시간이 없구나 러프 이거 올라다니는 게 너무 무서운데 됐어 아이고 아직 더 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치세요 어차피 시간은 뭐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편하게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치세요. 네. 어떡해, 무서워. 끝났어요. 괜찮아. 치세요. 그래. 우와, 이거 적용된 사람 처음 봐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예, 우리 시스템 안에 이런 게 있다. 20초를 넘어서 1벌타를 먹게 된다. 라켓 오르막이야. 지금 쳤던 것처럼 그대로 한 번만 더 치세요. 역시 제이 씨가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레슨을 하다 보니까 자기 해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실력이 우리 와서 받아야 된다. 레슨. 아 어떡해. 끝났어.
네, 타임아웃. 돌파 나온 사람 있었어요? 돌파 나온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예, 처음이고 우리 시스템에 20초가 초과되면 1벌타 나오는 것도 예, 예. 처음 알았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은 케이스입니다. 네, 잘 되는 예, 것 같네요. 예. 이런 룰이 있다는 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 우리 여러분들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들은 지금 직업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다 골프를 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또 방송에서도 많은 경험이 있는데 초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이잖아요. 골프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태프들 앞에서 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를 마쳐봤습니다. 이제 먼저 오늘 우리 심쿵스크린 연구소는요, 커플 게임이 많기 때문에 파트너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일단 파트너 선택 기준은요, 예. 본인 마음대로입니다. 아. 일단 그 우리 여섯 명의 실력을 잘 모르시잖아요. 네. 일단 플레이를 받긴 받지만 제가 등수를 조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네. 네. 1위부터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6위부터 불러드릴까요? 6위. 6위부터. 아, 6위는 저희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6위! 김진우. 1005점. 박수. 5위. 안지영. 1015점. 10점 차이죠. 4위. 이소정. 1042점. 쭉쭉 올라가네요? 아, 올라가죠. 이제. 3위 이정원 1057점. 정원씨 야 박빙입니다. 이제 1, 2 박빙이거든요. 이 두 분 굉장히 박빙입니다. 2위는 안명훈 1070점. 불과 7점 차이입니다. 1위 최재희 1077점. 제이씨는요 골프 네. 이 출연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노트북을 타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1등 상품 노트북이거든요. 노트북이요? 네. 자 이제 좀 도움이 됐습니까? 예예예. 예, 예. 자 그럼 바로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왕기 씨가 마음에 드는 파트너, 함께하고 싶은 파트너. 저 소정 씨로 하겠습니다. 와, 근데 왜 인데? 자, 우리 조희 씨. 안명훈. 뭐 당연한 결과라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싫어. 저게 너무 골목이 싫어요. 당연한 걸 왜 사람들 좋아하나? 명훈 씨,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성적을 보여주고 난 뒤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래 약간 동작이 자기만의 동작이 있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경쟁이 시작되면요, 우리 초희 씨랑 왕기 씨에 솔직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핸드컵 챈스 걸로 준비했거든요.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던 초희 씨에게 두 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왕기 씨에게 한 장을 드리기 때문에 아주 좀 균등하게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희 씨, 자, 아직 내용은 모르지만 두 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장. 그렇죠. 두 장 선택하시고 왕기 씨에게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좀 경기할 때 조금 또 평등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겠죠. 보지 마시고.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멀리건 사용권 1회. 괜찮죠? 그렇죠. 그리고 멀리건 지명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정원 씨가 샷이 너무 좋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안 되겠어. 내가 바로 뒤따라가면 다시 치세요. 다시 치게 되면 다음 차례가 치게 되는 거죠. 좋다. 너무 좋죠. 그리고 야, 이 찬스 드디어 나올 만한 찬스였습니다. 우리 작가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주 좋은 찬스 썼습니다. 뭔데요? 오늘 연구소장 찬스가 있습니다. 소장 소챈. 네, 소챈. 좋은 거 아니다 진짜. 잠깐만. 벌칙 아닌가요? 진우 제이 씨, 우리 또 살을 깎아 먹고 있네요. 벌칙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오늘 특별한 점수 부여 방식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에 봉투 8개 보이죠? 네. 출연료가 아닙니다. 갑자기 뭐 출연료 아닌가라는 생각. 왕기 씨, 출연료 아니거든요. 저는 예. 저 영화 상품권이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시땡부이. 네. 네.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건 아니고 앞에 봉투를 일단 먼저 하나씩 팀별씩 나와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투드 커플 나오셔가지고 일단 봉투를 선택하시고요. 확인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확인하지 마시고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일어나시고 느낌으로 한 사람당 한 개씩 골라주세요. 그렇죠. 확인하지 마시고요. 두 분 다 우리 두두 커플입니다.
집 봐도 되나요? 저희? 아 보시면 안 되죠. 지금 확인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자. 오늘 봉투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좋아요. 자, 선대식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역시 옛날 사람. 이거 그냥 그, 들어가시면 옛날처럼 누가 이렇게 막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예. 그냥 받고 아니, 들어오시면 돼요. 뽑기 때문에 상관없어. 나 네. 우리 두 분에게는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 자, 두 분 중에서 한번 고르세요. 오빠 먼저 그래. 똑같아. 공유하는 거야. 아 팀이지만 그래도 다른 게 있어요. 자기 봉투는 아 지금 확인하지 마시고 자기 봉투는 자기 겁니다. 팀이지만서도 자기 봉투에 적혀 있는 거는 자기 거란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봉투를 받으시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점수 부여 방식이라고요. 이 안에는요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이너스 20점 아~ 곱하기 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점을 받고 곱하기 1을 받으면 합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120점이죠. 각자 120점 가져가는 겁니다. 그거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모른다는 거죠. 진짜 재밌겠다. 일단 이 점수를 받았잖아요. 경기를 끝날 때마다 이긴 팀이 1위 팀이 나는 저 팀이랑 바꾸고 싶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영 씨랑 바꿨는데 일단 바꾼 거는 자기가 볼 때 좀 안 좋은 걸 바꾸겠죠? 물론 두 개 다 좋은 봉투를 가졌다. 그래도 바꿔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점수 관리 잘 하셔가지고 최종 점수, 높은 점수를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팀끼리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몰래. 아, 이기면 무조건 바꿔야 된다. 무조건 바꿔야 된다. 우리가 좋은 카드를 두 장 갖고 있더라도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일단 요거 먼저 봐라. 근데 지금 벌써 연기가 어색해. 아 연기자야. 자 앉으시고요. 자 첫 번째 게임은요. 여러분들 많이 또 궁금하시겠죠. 어떤 게임인지. 첫 번째 게임은 바로 커플 게임인데요. 파볼 게임이라는 게임입니다. 파볼 게임 어떤 걸 것 같으세요? 파볼 게임. 파볼 어떤 무슨 정치, 파벌 정치적인 파벌 아 저희 정치는 전혀 파... 상관없습니다. 그걸 아, 그만큼 감량이 안 됩니다 저희는요. 아, 예. 어떤 게임이냐면요 아까 우리 니어볼 게임 아시죠? 네 니어볼은 뭐 짧게 그렇죠. 네, 니어볼의 가까운... 반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한마디로 말해서 먼저 남자 출연자가 파3 티샷을 할 텐데요. 네. 그리고 나서 여자 출연자분께서 티샷을 합니다. 네. 여기서 먼저 친 남자 파트너의 핀 거리까지 남은 거리와 나중에 친 파트너의 핀 거리를 더합니다. 그 숫자가 가장 높은 팀이 승리를 가장합니다. 자, 이번 경기에 이긴 팀에게는요. 여러분들 봉투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등 팀 한 팀만. 그렇죠. 자기가 꼭 이겨가지고 내가 높은 점수를 아끼고 나머지 점수를 바꾸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안 바꾸는 팀은 바로 들통이 나네요. 그렇지. 안 그렇죠. 바꾸는. 아니 그것도 심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바꿔야 되잖아. 무조건 바꾸기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무조건 바꿔야 돼요. 무조건 바꿔야 돼. 예. 제일 근데 실력과 상관없이 이 봉투에 대한 문이 되게 큰 거잖아요. 그렇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드셨어요? 1등을 하잖아요. 얘가 너무 좋아. 곱하기 60이 나왔어요. 받고 싫잖아요. 그래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를. 5만 시켜요. 먼저 하세요. 무조건. 붙었다. 아니다. 좋다. 오, 좋다. 오, 안 됐어. 아이고. 뭐야? 에이크. 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쓸게요. 아, 쓸게요. 아예요? 오빠 정원 우리 정원 씨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하겠습니다. 실격 첫 번째 실격이 됐어요. 그럼 0이죠? 네 0이죠. 지영 씨 어차피 플레이해도 손이 없기 때문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네 앉아 쉬고 자 근데 오늘 유일하게 또 골프 웨어를 안 입으신 분이죠. 스님 바지를 입으셔가지고 스님 스님 네, 스바 좀 역시 크다, 크다. 와 이거 일부러 막 다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아이고 일부 잠깐만요 엑스맨 특집인가요? 준호만 일부러 그랬다. 잠깐만 일부러 티났어. 52도 여기 가시고 바라봐라 좌 온 그린 오 붙어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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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나 와 들어오시고요 나이스 멀리 딱 흘러버리시고 우리 소정 씨, 우리 완기 씨의 14.6m. 14.6m를 보답해 주실지. 온 그림만 시켜도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나가나요? 아이고.
아, 그거를 그대로 바로 물고 빠져버리네요. 우리 오늘 출연자분들이 오늘 약간 멘탈이 아 장갑을 안 껴서 이 두 분 빼고 점수가 다 줬나요? 네, 명훈이는 낮고 이 조이는 올려. 아니 올려. 우리 명훈 씨 팀의 또 나름 에이스입니다. 조이 씨, 명훈이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또 명훈이 이렇게 짧은 걸 잘 못 쳐요. 야, 됐어 야. 됐어. 아니 바람 불어. 야, 이거 아닌데. 와, 와. 아돌라 뭐야 봐. 애매하다 애매하다 와. 에이프론.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백스핀 먹어서 안 올라갔어요. 우리 다시 할까? 우리 다시 해. 조씨, 네가 뭐해? 잠깐만. 조씨, 네가 배고파 죽겠어. 방금 보다가 확실히 그러세요? 이거는 현장 중계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예. 아, 우리 잘 쳐. 네? 자, 두 번째 홀. 첫 번째 홀 해보니까 좀 어렵죠? 네. 그래서 홀을 좀 경기를 좀 바꿨습니다. 팀에 한 명만 온그린 해도 그 거리를 측정하겠습니다. 둘이 둘 다 올려서 거리와 혼자 거리가 더 멀다고 가면요 승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거리가 먼 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좀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번에는 파3죠. 173, 아 175죠. 107.5. 5만 시키면 돼요. 아 잠깐 107.5. 죄송합니다. 107.5. 파3 107.9. 우리 초희 씨의 어제 보면 첫 번째 샷이죠. 정식으로 편안하게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기다 기다. 가라 가라. 아, 거리 딱 잡았다. 세레모니, 세레모니.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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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세레모니 한번 보여주세요. 세레모니, 멋진 세레모니. 카메라 보고. 아, 명호 씨 출발합니다. 라스키릿. 컨시드 되라. 내가 봤을 때 이건 5만 시켜도 될 것 같아. 뭐 또 모르죠. 왕이 얼마나 낮은 걸. 붙어라 붙어라. 오, 안 돼. 떴어. 와, 이거 안 돼. 대박. 떴다. 오, 다행이다. 본심나. 순간 분위기 본심나. 아니다. 좋다, 괜찮다. 6.84m. 너무 낮다는 거리입니다, 명호 씨. 명호 씨가 낮다, 낮아. 소정이 화이팅. 저밖에 죽기 사기 칠 수가 없어. 뭐가? 초희 씨가 좀 있어. 아, 지금 보니까 뭐 서로 지금 봉투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저렇게 열심히 칠 수가 없어. 아니야, 저희 제작진이 역시 심리적으로 잘 건드린 것 같아요. 아, 난 솔직히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빨리 갈 줄 몰랐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칠 수가 없대. 들어왔습니다. 굿샷. 아, 오그라운드인데요. 나이스. 아, 잘 쳤대요. 붙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쳤는데? 오. 6.9m. 왕기 씨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굿샷. 길게 칠까 짧게 칠까? 멀리 치세요. 길게? 5만 시키세요. 네. 마이너스 바람 3. 110점. 네, 아, 내가 볼 때 이분은 여기 많이 오신 분 같으세요. 느낌이 그냥 네, 되게 자연스럽게 묻어나네요. 그 층으로? 이렇게 하면 못해요. 네. 제가 알거든요. 입골프. 네. 아, 좋다. 어, 괜찮아. 오, 아, 오, 좋아. 오, 오. 야, 홀인원 아니죠? 어? 붙었어. 나이스. 붙었어. 왜 이겼나? 9m, 9m 됩니다. 아, 일단 명훈 씨 들만사. 아, 아. 현재 1위입니다, 왕 씨. 1위. 야호. 완성. 맞지? 잘한다니까. 잘 만났다. 잘 만났다. 지금 멀리건 쓰면 우리 다시 칠 수 있나?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안 돼요. 뭐 너무 쓰지 마세요. 뭐 소장 뭐 거기 사람들도 많은데 괜히 소장 찬스 써가지고 뭐 나 괜히 기스 올리주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거의 끝났어요. 아 모르죠. 오, 굿샷. 붙었다. 와, 와 이때 봐도 딱 뭐든 모르고 10m. 오, 오. 찬스. 와. 잠깐. 찬스. 와. 잠깐. 다시 치세요. 오. 잠깐만, 왕기 씨. 빨리 치세요. 어, 왕기 씨, 중요한 거는 너무 조금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써도 됩니다. 오. 빨리 치세요. 제이 씨 잘 치거든요. 다시 쳐도 아마. 자, 이거는 제가 해소하겠습니다. 몇 홀을 치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홀이 몇 홀이 있죠? 한 밖에 없습니다. 아니, 멀리건 사용, 앞으로 남은 홀들이. 남은 홀들은 앞으로 한 4개 정도 남았겠죠? 네, 네. 아니, 한 6개 정도 남았죠? 6개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남았죠? 멀리 보는 거죠. 아, 제이. 더 멀리, 더 멀다, 이거. 자, 가라. 잘 쳤어. 더 멀다. 와, 이거 끝났다. 예. 똑같이 쳤네. 아, 이거는 저희가 아, 네.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 무슨, 무슨 기계야? 거의 제이 씨는 기계처럼 치고 있어요. 아, 인간미가 0이네. 자, 우리 지우 씨. 저는 안 하는 거죠. 아니, 턴이, 턴이 안 와요. 아니, 최현주 이거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되죠. 알면서 왜 그래? 내가 봤을 때 점수가 좋아.
그게 다 앉히려고 한 거야. 그런 거 같아. 제가 다 앉히려고 한 거야. 자, 갑자기 우리 팀들이 추측하는 게 앉히려는 이유가 그렇죠, 좋기 때문에 앉히는 거 아니냐. 우리 팀 60점과 X 곱하기 2가 있다. 네. 이런 느낌인데. 제가 저형을 알아요. X맨 연기를 하는 걸. 아, 연기 너무 잘하죠. 거의 로봇도 넘어섰죠. 오, 굿샷. 우리 1등이다, 1등이다. 이렇게 되면 오! 와. 진우 씨 실력이에요. 예, 온그린에서 이렇게 칩니다. 예, 칩니다. 한 21? 21. 나이스. 현재 거의 지금 현재 선두는 우리 BB팀입니다. 자, 우리 정원 씨. 아직. 아, 우리. 네. 아, 목에 담 걸릴 것 같네. 샷. 아, 탑볼 났네. 잘 못 친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그만 가! 그만 가. 나쁘잖아요. 지금 나쁘잖아요. 7. 런이 많네요. 런이 왜 이렇게 많아? 9점. 부담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는? 아니. 샷. 뭐야. 저도 몇 번씩. 이거는 솔직히 그냥 포기한 샷인 것 같은데. 아, 저 60이다. 60. 아니, 저 60을 못 말아. 이름 부른 거 같아. 너무. 지영이도.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점수 안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최지 김준호 팀입니다. 박수! BB팀이 1등을 가져가면서 BB팀께서 먼저 봉투를 처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거든요. 두 장 다 바꾸는 거죠? 한 장만 바꾸는 거죠. 네, 제이 씨. 지금 되게 좋은 점수기 때문에 일부러 안 올린 거예요. 그럼 오빠가 바꿔요. 근데 우리 출연자분들 그렇게 똑똑한 편이 아니거든요.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진우 씨. 네. 진우 씨가 생각할 때 한 장만. 가장 좋은 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굴 것 같으세요? 일단 가장 나쁜 점수는 지영이 거고 초희 씨 점수 은근히 좋을 것 같아요. 초희 씨 명훈이 오빠가 안 좋아해요. 나가리고. 나가리를. 자, 우리 진우 씨가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기 씨. 왕기 씨 봉투를 주시고요. 아니, 저거 저희 팀 중에 하나만 주면 돼요. 아니죠. 이렇게 발에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걸릴 수 있고요. 왕기 씨. 이런 멘트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봉투 왕기 씨의 봉투와 진우 씨의 봉투 잘 들으세요. 왕기 씨와 진우 씨 봉투가 교환되는 겁니다. 교환하시고요. 자, 섞으면 안 됩니다, 대신. 보여줘야 돼? 아, 그거구나. 네. 지금 기억이 좋지 않은 건데. 뭔 것 같아요? 야, 역시 엑스맨은 엑스맨이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를 마쳐봤는데요. 우리 초희 씨, 첫 번째 경기 해본 소감이 어떠세요? 뭔가 긴장이 풀리고 더 잘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자신감이 더 하락돼가지고. 근데 아까보다 좀 더 마르신 것 같거든요. 예. 이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헬쑥해지시는데 수분이 쭉 날아간 느낌이거든요. 왕기 씨, 오늘 생각 외로 굉장히 또 활약을 많이 해주셔도 여유가 있으세요. 역시 연륜에서 나오는 여유인가요? 그렇죠. 물론 우리 여기 출연자분들과 물론 그 뭐 18호를 돌면 무조건 안 되는 게임이긴 하겠지만 아주 심쿵 스크린 연구소 게임이 저한테 특화되어 있는 게임 같아서. 왜냐면요, 저희가 개그맨들끼리 뭐 솔직히 뭐 내기 같은 거 많이 하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래도 항상 보면 1등 하세요. 막 박감 내기 이런 거 가져오면. 예, 그런 거에서 제가 딴 돈이 한 2억 4천만 원 되죠. 술가루 나간 돈이? 한 3억 6천 됩니다. 그 정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벤트 게임은요. 앞에 보시는 우리 왕기 씨에게 특화된 게임입니다. 퍼팅 컬링입니다. 박수! 아주 단순합니다. 컬링과 경기 규칙은 똑같고요. 앞에 보시면 여기 컬링용으로 하우스라 그러거든요. 가장 가까운 원에 앞에 우리 팀 공이 가장 가까이 붙이면 됩니다. 몇 개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밀어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네 개의 볼이 있습니다. 네 개의 볼을 우리 여자 출연자와 남자 출연자 한 번씩 번갈아 치면서 마지막 최종에 남는 팀이 가장 가까운 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번에 승리하게 되면요, 당연히 1등 팀에는 뭐가 주어지죠? 봉투를 교환할 수가 있죠. 봉투를 교환할 수가 있죠. 자, 갑니다. 초이. 살살. 첫 번째. 손으로 퍼. 세. 아, 살살.
지영이 언니가 제일 느리잖아. 헐! 우리 팀은 맞먹어. 전문용으로 필드했으면 볼 외쳐야 되죠. 헐! 볼 제한다고. 하우스 안에만 넣어, 하우스 안에만. 갑니다, 출발! 오, 잘 쳤다. 잘했어. 굿 샷.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오, 잘했다. 역시 이제 나가라.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승리다. 네. 아, 이게 나이가 있네. 그렇죠, 나이가 있죠. 저것도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신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좋습니다. 오, 잘했다. 와, 와, 역시. 와. 역시는 역시다. 와, 진짜 잘했다. 와, 진짜 잘했다. 갑니다. 세다. 아, 세다. 세다. 빠이. 아, 네. 아. 나 바로 나 이게 빠졌다. 어, 잘했다. 야야. 너무 약하다. 아, 나이 잘해. 어,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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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 가드, 가드. 정말 이거 약간 솔직히 컬링을 보면 가드를 잘 세운 거거든요. 지금. 어. 제대로인데? 어, 가드 잘 세웠어요. 어? 아야야야야야. 오, 나쁘지 않아. 오. 빠이. 안녕. 오! 섰다. 잘한다. 저거를 올리기만 하면. 잠깐만. 어? 왜? 뭐야?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야? 와, 이런 실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거 그랬어. 자, 이렇게 되면 완기 씨가 성적이 상관없이 지금 현재 완기 씨 팀이 조금 더 가까이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안 올려도 지는구나, 명훈이 오빠 내가. 그럼. 아? 와, 역시. 왕기 씨가 안 올려도 나는 올리려고 했어. 거짓말. 우와. 어, 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예선전. 우리 와소팀의 승리입니다. 아, 좋고요. 아이, 아이. 가위바위보 인기하겠다. 좀 더 갔어. 세다. 아, 이거. 어, 나 이겼는데?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거 너무. 아, 뭐 미안. 나 말로 막 뒤에서 막 어쩔. 내 말이. 오,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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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감잡기가 힘들어. 어,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거 좀. 어, 난 늘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민한 남자. 어, 섬세한 남자. 예민한. 섬남. 그럼 막 세훈 씨도 감잡기. 우와. 나이스. 어, 정원 씨 좋은데요. 우와. 대박. 약함이. 굿샷. 예. 하나라도 늘는 게 어디야? 나이스 언. 나 처음으로 한번 잘한 것 같아. 어. 아니, 드디어 한 4화 만에 잘한 아니야, 것 같아. 오늘 아니야, 그 첫 회 이후로 처음 대답해. 첫 회. 우두샷. 저 잘한 것 봐. 아니, 오빠, 나한테는 이쪽에서 이렇게 치라고. 왜 오빠 누구인가요? 이거랑 신났어요. 혹시 엑스맨인가 보다. 옆생커, 옆. 아니, 오빠. 다음. 이 친구가 인천에 가시거든요. 인천? 인천, 인천. 인천, 인천 홍보대사예요. 잘했다. 야, 야, 야. 아니, 너 뭐야? 아니, 나 진짜 살려줬어. 살살 백스윙 오빠 봐봐 백스윙 이만큼밖에 안 돼. 아, 얘기는 알아서 하세요. 예, 앉아가지고 백스윙 이만큼밖에 안 돼. 제이 씨 갑니다. 샷. 어, 잘 쳤다. 아, 역시 제이 씨. 인생. 아, 오. 잘했어. 야, 오늘 컬링에. 아, 왜냐면 잠깐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 제작진에서 이 게임 만들고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림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이런 제이 씨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그림 원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다음 우리 정원 씨. 하계신 오늘 두 볼 두 개를 다 파괴할지 나는 부숴버리겠다 밀어버리겠다 팬들이 고장난 1초 트럭 두 개 다 아웃시키고 자기 공만 딱 남는 오 좋다 너무 잘해 남은 친구예요 아아아 진짜 오늘 파괴신 오늘 약간 소심하네요 끝났는데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이렇게 되면서 네, 팀이 승리하면서 결승전으로 출전합니다 자 우리 파이팅 파이팅 오늘 살아가다 저런 결승전 나도 바로 출발합니다. 1등에게는요, 봉투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겠죠. 좋습니다. 아, 어, 좋다. 잘하신다. 이거 스핀 막, 스핀 먹어. 오, 잘 막았어. 어, 이거. 나이스 가라, 가드. 가라, 가라. 나이스 가드. 잘 보라고요? 네. 저는 다른 꽃을 좋아하시네요. 어, 쳐냈다. 어, 밀어줬다, 밀어줬다. 야, 야, 야. 아, 어, 들어간 거 아니야?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가자. 아, 아깝다. 어, 나 너, 아, 아 좋다. 와, 좋아,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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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기. 오! 오! 와, 나이스다, 와, 나이스다. 우리 갑자기 피디님께서 급해지거든요. 뒤에 숨었잖아, 봐. 뒤에 숨었잖아. 예. 딱 뒤에 숨었잖아. 그러니까 형이 되게 비겁한 거예요, 잘 숨으니까. 일단 네.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막 세게 갈겨보세요. 아니, 엄청 세게? 왜? 왜? 어, 가드를 열었어 일단. 왕기 씨 더 돋보이게 만들어 주네요. 아니 작전이 좋은 거 이게 좋은 거야.
자, 제이 씨, 또 제이 씨도 우리 팀의 승부사입니다. 만만치 않거든요. 아, 예! 마지막. 자, 마지막 한 개 볼 하나씩 남았죠.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밀어줘. 아, 아, 왕기 씨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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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붙이거나 밀어내게 되면요, 짧지만 두 팀 다 안에 얻게 되면요, 연장전. 하우스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연장전 한 볼 하나씩 들어갑니다. 아, 안에 왼쪽에 엄청 많이 봐야 돼요. 이겼어, 이겼어. 까비. 아, 이겼다. 이겼어. 왕서 팀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박수. 자, 보영 씨, 일단 나오시고. 나오시고. 어디 갈까? 저는 안 매운 거 좋을 것 같은데. 자, 선택하신 분은요. 안 좋아요. 누굽니까? 하나, 둘, 셋. 오초희 씨. 오초희 씨 나오시고. 잘 쳤는데. 자, 나오시고. 얼굴로. 그러니까 멀리 보는 표정으로. 아니에요. 봉투를 개봉합니다. 하면서. 아까 오빠가 제가 멀리 가. 그러니까 멀리 가면 써서까지 잘 쳐서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지, 지금. 자, 먼저 잡아주시고. 아, 아니야. 아니야. 나 완전 진이었어요. 개봉한 상태에서 교환합니다. 아, 이 결과가 어떻게. 아,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저희가 그 생각으로 받아주시고요. 그 생각으로 어차피 마지막 자, 받아주시고 네, 맨 마지막 잠시 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게임은요, 우리 출연자들이 가장 잘하는 게임입니다. 색다른 퍼스트 온 게임입니다. 퍼스트 온 게임 뭘 것 같으세요, 왕기 씨? 그린에 먼저 올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린에 먼저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작전이 필요하죠. 그렇죠. 먼저 티샷을 길게 치면 멀리 보내게 되면 세컨샷을 늦게 하게 되겠죠. 그렇죠.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룰은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색다른이라는 말을 붙습니다. 뭘까요? 저번에 제이씨. 했던 것처럼 저번에 이제 공이 색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공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게임이. 비슷하게 왔는데 아니고요. 이번 파포죠. 파포고 277.3m. 그러니까 이 제작진들이 지금 전체 총장이 277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200 자신 장타자들은 완혼이 가능한 거리거든요. 완혼인데 사실 이걸 완혼은 좀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우리 정원 씨 같은 경우 완혼 가능한데. 완혼은 약간 좀 그냥 뭐 볼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아, 되지 왜 안 돼? 다시 연기 하겠습니다. 정원이 오빠 원원 되잖아요. 갑니다. 뒷바람 불고요. 오, 잘 나. 샷. 오. 와, 잘 맞으면 갔는데. 갔는데. 아. 네. 어비. 작전 성공. 아. 아씨. 진짜 성공이야, 할까? 이게 되면서. 이게, 아니, 이게 작전일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어쨌든 상관없는 게. 오, 잘 쳤어. 와. 오. 와, 대박. 거리가 되네. 왜 뛰어? 몸이 나간 거. 알았어. 심지어 많이 나가지도. 팔았어. 아, 220이잖아요. 나야? 아, 어차피 저기 산이야? 아니요. 네. 남자분도 어차피 우리 아니야, 우리 남자분도 어차피 오늘 다 도전할 거거든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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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기! 와. 오는 될 수도 있겠다. 저희 프로님들보다 다 더 똑바로 가고. 아, 됐습니다. 왕기 씨, 지금 제가 볼 때 예. 오늘 작정하고 오셨네요. 아니요. 네, 오늘 뭐 부수겠다. 와우. 아, 열려 맞았는데 가라. 가라. 나 올라왔다. 아. 오빠 너무 길어요. 아비. 아. 이렇게 되면 누가 먼저죠? 우리 오비 팀은 어차피 저희가 저희가 이제 메모리. 메모리. 좋네. 색깔 공은 다 개인 점수 10점입니다. 그렇죠. 마침 이제 온 그린 시킨 상황에서 컬러볼이 나왔습니다. 컬러볼이 나오게 되면 제이 씨에게 10점이 플러스 되겠죠. 61m. 좋다. 그래서 1위가 되면서 10점을 가져갑니다. 아, 렛츠 기.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승리팀은요, BB팀이 되죠. BB팀께서 또 봉투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랑 바꿀까?
가져갈까요? 다시 가져와요. 자, 잠깐만, 잠깐만요. 아, 얘기하자. 지금까지 봉투를 한 번도 교환 안 하신 분. 네, 들어봐. 세 분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 진우 씨의 우리 오늘 에이스인 왕기 형님. 앞으로 나오시고 두 분. 콜라! 지금 바꿨다, 바꿨습니다. 자, 우리 왕기 씨 샷으로 좀 집중해줘야죠. 예. 게스트입니다. 예. 오, 해저드. 시원하게. 시원하게. 차라리 빵 빠져라. 이거 온 되겠다. 오, 온 되겠다. 온. 온 가지. 온 되겠다. 이거 온 돼요. 온 되겠다. 왕기 멋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공략을 하셨군요. 근데 하지만 저는 눈이 어떻게 할까요? 온 갈까요? 굉장히 피곤,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 오늘 우리 초희 씨 샷을 지금 몇 개 했나요? 정식 샷은 하나밖에 안 했죠? 오프닝 때 춤추는 거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어가지고 그 뒤로 계속 야외져가지고 저희가 다이어트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현재? 네. 초희 씨도 컬러 볼인가요? 컬러 볼이죠. 오케이. 계속 컬러가 나오네. 온 시키겠다고? 보여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명훈 씨가 이쪽 한 방 있어요. 지금 점수 카드가 지금 나름 나쁘지 않다라는. 그렇죠.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100%입니다. 제인은 알 거예요 내 마음을. 멋있다. 제가 말 한번 해줘. 제인 알아요 제 마음. 저거 다 연기예요. 제가 한번 말해주세요. 좀 말이 많다. 명훈 씨가 이렇게 남한테 휘둘릴 그게 아닌데 오늘 좀 약간 예민하시네요. 오프닝 때부터. 조금 빨리거든 지금. 60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 건 있잖아. 아니 근데 60 가지고 저렇게 죽기 살기 자기가 원원시키겠다. 살아 살아. 60 30 내려 왔어. 몰간. 멀간. 멀간 주시고요. 잠시만요. 빨간 멀간. 90이잖아. 나쁘지 않으면 이렇게 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맞으면? 여기 있습니다. 소장 찬스를 아직 안 나오네요. 앉아, 누나 가시죠. 때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안 돼. 이건 안 돼. 멀리 건? 이건 안 돼. 힘들어. 그린이 너무 작아서. 네, 짧게 치고. 몰간을 오빠가 썼는데 여기가 쓸 수가 있어? 잠깐만요. 되지 않나? 상관없어. 팀이기 때문에 상관없죠. 명훈이가 드려줘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안스타님께서 제가 나시셔야 돼요? 예. 그럼 여기 또 해볼 수가 없어. 나 그럼 또 오는 봐야 돼요? 확률이 적거든. 자, 작전 실패네. 소시 응원이라도. 작전 실패네. 소시. 작실. 우리 명훈 씨에게 잘 치라고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보여줘. 예. 정말 무미건조한데? 정말 무미건조. 정말 누가 봐도 오늘 처음 만난 남처럼 얘기했어.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네. 가자. 아, 됐다. 와. 와! 안 보는 거 된 거야. 안 보는 거 된 거야. 안 보는 거 된 거야. 오! 언결해 지금. 와, 대박. 됐다. 아직 몰라. 끝났네. 컬러볼이었습니다. 명훈 씨 옹돌이 시키면서 10점까지 가져가면서 나머지 분들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박수! 멋있다, 멋있다. 소유 씨. 아, 대박. 자기의 명예도 가져가면서 부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10점을 가져갑니다.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타겟이야, 여기.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이거 한 번 더 있죠, 경기가. 한 개 더 남았습니다. 와, 그걸 작지를 세우는 명훈 씨. 역시 우리 심쿵연구소의 큰 그림이죠. 어떻게 할까요? 두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나오시고요. 궁금해? 네. 뭐가 궁금해? 제일 좋은 거겠지. 더 이상. 와우. 이거 오중간만 해도 돼. 태양만 아니면 된 거. 와. 이렇게 하면 좋은가 봐. 일단은 최대한 지키면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다 속여야죠. 그리고 이제 눈치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분발을 해야죠. 일단 제가 뽑고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한마디를 그 제 무리들한테 던졌더니 이 오빠 다 이 오빠네. 이 오빠 뭐 60점 아니면 곱하기라고. 이렇게 뭐 숨기질 잘 못하나 봐요. 이런 거 소질이 없나 봐요. 아예 1위를 해서 이거를 계속 고수를 하던가 아니면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미 뭐 나 가지고 뭐 다 내 거 여기서 왼쪽에서 달라고 그러고 오른쪽에서 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엄청 난감했죠.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경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쉽죠? 아쉬워요. 우리 왕기 씨 오늘 활약이 대단하거든요. 예. 뭐 사실 우리
함께 하시는 게스트분들도 네. 많이 오셨지만 좀 색다른 게스트라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걱정보다 더 걱정스럽네요 사실은. 네. 네. 그렇죠. 네. 하여튼 오늘 뭐 너무 뭐 또 활약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초희 씨도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댄스 말고 보여준 게 없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미션은요. 이제 봉투를 교환할 수 있는 마지막 미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미션 제목은요. 탱탱볼 샷 대결입니다. 박수! 아, 탱! 아, 탱! 아,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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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야. 옛날 사람이시네. 탱탱탱탱 탱탱 테러들어 탱탱 탱탱. 아까까지 좋았었는데 뒤에 거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자. 보여줘. 오, 한마다. 야, 잘 쳤네. 넘어가 버렸어. 잘 쳤다. 야, 1등이다. 박수. 자, 이렇게 되면 김한기 오늘 누구랑 바꾸시겠습니까? 아, 지금 아직 드라이브까지 가는 거 아니죠? 한 게임 끝나고 또 한 건 기회.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쪽 두 분을 한 번도 못 봤죠. 이쪽 두 분은 지금 봉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예, 배제하고 하시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60점의 행방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지금 우리 정원 씨와 우리 지영 씨를 너무 배제하는데 저 안에 어떤 점수가 들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선택하실 분, 왕기 씨. 명훈이. 네. 와우, 나오시고. 나오세요. 나와요. 아, 명훈 씨가 지금 약간 자기도 당황했지. 당황했어요. 당황했어. 연기 얘기 어설펐어요. 되게 급박이더라고요. 명훈 씨. 명훈 씨 오시고. 다 읽혀요. 자, 개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마이 갓. 넣으시고. 봤어? 봤어? 이것도 연기할 수 있어? 아, 넣으시고. 예. 자, 이번 경기 똑같은 룰로 진행이 됩니다. 드라이버로 300m입니다. 150, 150 가장 좋겠죠. 자, 이번에는요. 정원 씨부터 역순으로. 저걸 가자. 역순 타. 나한테 있는 걸? 땡보이. 오, 나이스. 오. 아, 짧다. 아니야, 딱 좋아요. 어, 저, 더 가, 더, 더, 더. 162.77. 오. 정원이 오빠가 사실 늦게 친다고 제일 뭐라 하거든요. 어, 굿샷. 됐어. 잘 쳤어. 가라. 됐어, 됐어. 야, 너무 많이 가. 아니야, 좋아. 아니야,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백미 씨 딱이야. 자, 우리 안정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와! 자, 이래서 모르는 거예요. 두 분은 지금까지 봉투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네, 어렵네요. 심지어 남의 봉투도 기억도 못 하고 계시죠? 네. 네. 저희는 그냥 대충 치자고 했어요. 네. 마지막에만 집중해서 치자고 했어요, 제가. 아까 데리고 와서. 맞아. 그런 거 치고 너무 오늘 방송이 너무 건성건성이었거든요. 너무 건성건성. 잘 친다고 될 게임도 아니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정원 씨가 이제 대충 추리를 해보셨나요? 아니요, 제 거보다. 아니, 관심 없으셔가지고 오늘. 제 거보다 여기 마이너스라니까? 제 거보다 안 좋은 카드가 없어요. 와, 마이너스! 네. 드디어 밝혀지나요? 야, 이게 반전입니다. 정원 씨, 누구에게 그 고통을 드리겠습니까? 이거 슬 일어나 보시죠. 저도 오라버니 국립 교환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예. 하시죠. 자, 바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한기 씨 걸로. 나스 기리. 예. 아, 확인 안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할 거니까. 이거보다 안 좋은. 아, 확인. 가만히 계세요. 드디어 마지막 최종 점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명훈 씨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명훈이 오빠가 마이너스면 좀. 아니요, 바로 공개됩니다. 명훈이 오빠가 마이너스였어. 저는. 자, 명훈 씨 20점. 곱하기 쇼! 곱하기! 그러면 40점을 가져갑니다. 개인 점수. 개인 점수. 오! 오, 야. 아! 오. 자, 훈영 씨. 이제 왕기 씨 점수를 빼면 됩니다. 공개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10점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 진우 씨 공개합니다. 네. 아, 10점. 10점.
자, 우리 제이 씨. 제이 씨 점수 궁금해요. 50점 아닌가? 와! 대박. 50점. 이렇게 해서 60점을 가져갑니다. 자, 마지막 잠 정훈 씨. 60점 자, 공개해 주시고. 지영이가 몇이야 지금? 자, 지영 씨 공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누구 누구. 와! 누구 했다? 그러면 정원 씨 100점. 오. 지영 씨 100점을 가져갑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회가 거듭할수록 순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멋진 게스트와 더 심쿵할 수 있는 임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심쿵 스크린 영구성! 와!